얼마 전 영국의 더 텔레그래프의 한 기사에서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신박과학 채널에서 화성에 관한 내용을 여러 번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화성에 물이 흘렀다는 증거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보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 바로 이미 화성에서 생명체의 증거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화성 탐사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과거 화성에서 살았던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그동안 나사의 화성 로버들이 찍은 사진을 근거로 화성 생명체의 증거에 대한 발견을 뒷받침했습니다. 로버들은 화성 표면에 착륙하여 화성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하는 로봇을 말하는데요. 나사의 소저너, 스피릿,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 퍼시비어런스 등의 로버가 대표적입니다. 과학자들은 로버들이 보내준 사진 속 화석화된 해면, 산호, 벌레, 조류, 곰팡이, 새우, 개, 남세균, 노래기 등이 사진에 찍힌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주장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다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발표한 첫 번째 논문으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화성의 사진 연구의 대표자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루돌프 실드 박사는 곰팡이가 자라나 크기가 커지고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진 속 증거는 남세균과 같은 미생물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는데요. 화성에서 이렇게 생명체의 증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50년대 화성 대기에서 산소가 검출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광합성으로 인해 산소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1970년대 나사의 바이킹 탐사 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조류나 남세균과 같은 생명체의 화석을 닮은 표본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더해 메탄가스 등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부 증거를 추가적으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는 자신이 착륙한 게일 크레이터의 주변 지점에서 점토가 풍부한 암석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점토라는 암석은 생명체가 발견될 확률이 아주 높은 암석입니다. 또 다른 무엇보다 미생물 화석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발견된 점토 암석에 매우 깊은 관심을 표현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분석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예상했던 점토 광물의 양보다 화성을 붉게 만드는 철산화물이 함유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철산화물을 만든 것이 염수라고 추정하였는데요. 당시 연구를 진행한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톰 브리스톤은 우리는 게일 크레이터의 바닥에 점토층이 형성된 후 점토층이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염분을 포함한 물은 이러한 점토 광물을 분해하여 암석에 남겨진 기록을 초기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큐리오시티의 연구는 마냥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이후 암석층에 구멍을 뚫어 광물학 도구인 케민을 사용하여 샘플을 조사했는데요. 비록 당시 암석에서 생명체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과학자들은 화성 지표 아래의 염분기가 닿지 않는 점토층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큐리오시티의 이번 연구는 다음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연구진은 큐리오시티의 화성 토양 샘플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퍼시비어런스가 생명체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샘플을 수집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논문에서도 퍼시비어런스가 촬영한 사진 중 일부가 화성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증거로 사용되었는데요. 실드 박사는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구와 비슷한 셀 수 없이 많은 행성에 생명체를 진화시켰다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요?